이번에 발표하실 분은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길종구 교수님으로 SNS 마케팅을 활용한 토종계 가치 보존 방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하여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맡게 될 동국대학교 경영학부 길종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우리나라 역사의 자랑이지만 멸종위기에 놓인 토종계의 가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토종계 브랜드 캐릭터 개발을 통한 SNS 마케팅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연구 배경을 시작으로 SNS 마케팅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거쳐서 그리고 캐릭터 개발과 성공 및 실패 사례를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 이어서 토종계 캐릭터 개발에 대한 SNS 마케팅 전략 그리고 마무리해서 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네, 무겁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 조선 상고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35년간 일제 강점기에서 일본은 식민지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서 민족 말살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우리 역사의 자랑인 토종계 역시 일본의 희생물이었습니다. 토종계 보존을 명분으로 한해 15만 마리 이상을 도살해서 가족을 조달하는 등 우리 역사 지우기에 가진 횡포를 자행했는데 결국 진돗개를 제외하고 거의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우리 민족과 함께 동고동락해온 우리 역사의 자랑이자 우리가 지켜야 할 토종계는 혈통 보존과 관리를 위해 일부 학자와 단체에서만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역사의 자랑인 토종계 가치를 생각하고 나아가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의 하나로 토종계와 친밀성을 높이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캐릭터 개발을 통한 SNS와 같은 온라인 소통 채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캐릭터를 하나의 이미지 차별화 수단으로 활용을 해서 토종계 가치 보존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문제 인식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토종계를 브랜드화하기 위해 캐릭터를 개발하고 이러한 캐릭터를 하나의 이미지 차별화 수단으로서 활용을 해서 토종계에 대한 일반인들의 호감도를 높이고 SNS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토종계 캐릭터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상품으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캐릭터 개발에 대한 방법과 의미 그리고 시민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캐릭터의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마케팅의 가장 큰 특징은요, 기존에 있던 아날로그 소비자의 특징과 비교해서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디지털 제품에 대해서 애착과 의미를 부여하는 디지털 소비자하고 달리 아날로그 소비자들은 자신의 목적이나 효용 달성에 필요한 도구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도구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 대해서도 가상 세계는 현실만큼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가상 세계를 구분해서 현실은 진짜 공간이고 가상 사이버 공간은 가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지 역시 허상이고 매체라는 것은 대체이며 내용이 가공되거나 재생산되지 않고 원본 그대로 전달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중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디지털 마케팅의 그 소셜 채널의 하나가 SNS입니다. 사용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 그리고 인맥 확대 등을 통해서 사회적 관계를 생성하고 강화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SNS 특성을 활용을 해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블로그 등 다양한 SNS 채널을 활용해서 브랜드, 상품, 서비스, 기타 등에 대한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것이 SNS 마케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SNS 마케팅은 고객과의 어떤 소통 창구라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상상 이상의 파급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까지 제시된 마케팅 수단 중에 가장 매력적인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SNS는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뭐 카페, 클럽,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인터넷 동호회, 블로그, 미니홈피 뭐 활용 분야도 매우 다양합니다. 캐릭터는 브랜드 마케팅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캐릭터를 개발해서 캐릭터를 고객에게 인지시키고 캐릭터 비즈니스로 전개해 나가는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브랜드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또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창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캐릭터와 브랜드의 관계에서 브랜드와 캐릭터를 결합해서 브랜드를 보다 강력하게 하는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캐릭터가 지닌 개성과 또 외형적인 특성, 또 유머, 소비자의 경험 등과 같이 캐릭터의 호감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브랜드와 결합되면서 그 효과가 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캐릭터에 대한 그 정의를 뭐 간단하게 우선 말씀을 드리면 캐릭터는 브랜드 심볼의 특별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 또는 실제 삶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형상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 캐릭터가 시각적으로 묘사되고 또 인위적으로 성격이 부여된 가상의 존재인 동시에 특정한 이미지를 대변하는 만큼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들을 만족시켜야 된다. 이제 만약 토종계 브랜드 캐릭터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그 캐릭터에 대한 구성 요소를 고려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세 가지 어떤 요인들에 대해서 잠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아무튼 캐릭터는 기업이나 제품 브랜드를 적절히 대표할 수 있기 때문에 캐릭터 설정이 또 보편적이어야 되고 브랜드와 성격이 잘 융화될 때 캐릭터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캐릭터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표현하는 소재에 따른 캐릭터 분류가 있고 또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캐릭터를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CI나 뭐 팬시, 게임, 이벤트 그리고 캠페인 등과 같이 그 종류 분류법도 좀 다양한데 인물, 동물 그리고 식물, 상품, 의인화 이런 캐릭터들은 표현 소재에 따른 캐릭터 분류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특히 동물과 사람은 이렇게 그 캐릭터를 개발할 때 매우 친숙한 소재이고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귀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그 지명의 캐릭터와 아주 적절한 언어 유희가 SNS에 쉽게 통용이 되면서 지자체 마스코트 중에서 이제 성공한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캐릭터가 이제 두 가지 캐릭터가 있는데요. 그 좌측에 있는 그 세이와 네. 그 2015년에 그 안전 캐릭터로 개발된 세이와 세희입니다. 세이와 세희입니다. 이제 곰을 의인화한 한 쌍의 캐릭터로서 안전을 말하다라는 뜻의 안전 브랜드의 안전 안양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자, 다음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이념이나 뭐 가치 특정한 그 목적성과 같은 요소를 바탕으로 해서 제작된 기업 브랜드 이벤트 뭐 혹은 광고 프로모션 캠페인 뭐 팬시 시트 캐릭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캐릭터 중에서 이 펩시 콜라와 같은 이 펩시맨을 제외하고는 이 나머지 캐릭터들은 전반적으로 사용 목적에 아주 부합하게 개발되어서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주목성이나 뭐 차별성, 기억도를 상당히 높여줬고 주제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다 주어서 성공한 캐릭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이 구도일 같은 경우도 국내 정유사 최초로 선보인 캐릭터로서 조울 굿 기름 오일이라는 의미의 구도일에는
좋은 기름으로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SOIL의 기업적 모토가 반영이 되면서 기업의 정체성이 투영된 캐릭터 도구로 성공한 캐릭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캐릭터를 개발하는 우리나라의 이제 지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기업은 자신들의 어떤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캐릭터를 브랜드화시키고 그것을 마케팅을 통해서 상품화시키는 성공적인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지자체의 경우에는 또 다른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캐릭터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어쨌든 캐릭터가 지닌 다양한 속성은 브랜드 마케팅과 접목해서 그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기업이나 지자체는 캐릭터를 개발하고 또 캐릭터를 이용한 브랜드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캐릭터 개발이 단순히 그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에서 또 나아가서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해서 또 부가적인 어떤 수익원이 되고 또 지속적으로 캐릭터를 개발해서 브랜드를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캐릭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된 그 1995년부터 재작년 2018년 기준으로 볼 때 전국 지자체에서 개발한 캐릭터 수는 무려 210개가 넘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지자체가 이렇게 앞다투어서 캐릭터를 개발하는 이유는 지역을 활성화하거나 홍보의 대안으로 대안이 좋은 대안이 되기 때문인데 어쨌든 이러한 취지하고는 달리 지자체의 캐릭터들이 대체적으로 성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사례를 통해서 어떤 캐릭터들이 성공적으로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구성 요소들이나 소비자들에게 친근감과 그 접근성이 가능했는지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이제 그러지 못하다, 자신들이 원하는 성과를 거두었느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내용들이 사실은 좀 많이 있습니다. 기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의 어떤 브랜드 이미지나 사용 목적에 맞게 전문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서 캐릭터를 개발하고 활용을 하고 있지만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그 캐릭터 브랜드에 대한 스토리텔링도 부족하고 또 SNS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능력도 부족하고 또 이후에 캐릭터 개발 이후에 이제 관리하는 능력도 상당히 떨어지는 편입니다. 버거치킨 브랜드 맘스 터치에 이 대마미를 페르소나로 내세운 SNS 마케팅을 전개해서 이제 성공을 거두었고 또 처갓집 양념치킨의 처돌이는 처갓집과 도리를 합쳐서 만든 이름으로 처음에는 사실 처음 캐릭터가 개발이 됐을 때는 소비자들에게 반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이제 소비자가 SNS에서 언어적인 어떤 유의로 활용을 하면서 역주행 신화를 쓰면서 인기를 끈 캐릭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브랜드 이미지와 재미를 표현한 캐릭터와 결합을 해서 제품의 흥미를 이끌어내는 마케팅 전략으로 소비자에게 친근하면서 개성 있는 패키지 상품, 유튜브 영상, 뭐 SNS, 뭐 채널 활용 등에 대한 그런 도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캐릭터 개발에 대한 성공 사례에 대해서 그리고 실패 사례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 성공을 거둔 캐릭터는 대부분 친근감이 있고 SNS에서 공유가 많이 일어나는 캐릭터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재미있는 콘텐츠를 많이 생산해내서 지역민들과 재미있게 소통하는 이런 캐릭터들이 이제 성공 가능성이 높다. 이제 고양시의 고양시와 고양이 발음의 동일성을 이용을 해서 뭐 귀여움, 뭐 깜찍함을 내세운 그런 디자인 그리고 SNS 활용으로 이제 성공을 거두었고 실제 이 88 올림픽 당시 활용이 됐던 이 마스코트 호두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25년 전 30년 가까이 되는 그 오래 전에 만들어진 캐릭터이지만
그 디자인 수준이 굉장히 질적으로 뛰어나고 이제 호랑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무서움보다는 이제 미소로 환대하는 그 친근한 이미지로 올림픽 이후로 활용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성공한 사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자체 캐릭터에 대한 이런 관리 부재나 마케팅 부족으로 많은 예산을 활용하고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조하섭 한국 콘텐츠 진흥원 그 팀장은 지역 캐릭터는 만드는 과정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부터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다수 지자체가 단체장이나 시청 입장에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재미라는 대중들이 원하는 대중성보다 좀 교훈적이고 안내적인 캐릭터가 많이 만들어지기 일쑤이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도 보시는 그 캐릭터들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지역이나 기관의 특색, 문화와 상관없이 이 제작되고 있는 캐릭터들을 보고 계시는데 이 다 거북이를 대상으로 해서 만든 소재로 해서 만든 캐릭터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와 거북이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지자체들이 실제 캐릭터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를 지자체 캐릭터를 주제로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차지한 소재는 역시 동식물이 가장 많았고 이제 다음에 역사적인 인물, 또 사람, 자연환경, 지역 이미지 순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지역을 상징하는 인물이나 그 동식물, 자연환경은요 이 소재의 한계성이 있죠. 그래서 동일한 소재를 이용한 캐릭터를 사용하는 지자체가 앞서 보여드렸던 이제 거북이처럼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그 다른 소재를 사용하더라도 결국 대부분의 지자체마다 지향하는 목적이 유사하죠. 그 시를 홍보하는 어떤 뭐 그런 단순한 어떤 목적들 결국 지역의 차별성을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나라 캐릭터의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토종계 캐릭터 개발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캐릭터 개발을 통해서 토종계 브랜드 가치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요 특히 두 가지 기본 방향을 토대로 캐릭터의 고유 특성을 반영을 해서 개발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세대 캐릭터에 대한 형태에서 이제 탈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세대 캐릭터는요 인물, 동물, 사실 그대로 표현하는 캐릭터들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캐릭터는 그런 소재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적인 표현 기법을 활용을 해서 표현하는 의도가 사실상 명확하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캐릭터가 지니고 있어야 되는 뭐 친근감이나 확장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캐릭터의 다양한 표정과 동작 디자인 개발에 중점을 두고 감정을 폭넓게 표현하는 인위적인 형태의 제2세대 캐릭터 개발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독특한 스토리 창조나 제작과 관련된 형태를 고려해서 개발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캐릭터 스토리의 독창성, 뭐 매력성, 친근성, 신뢰성, 유사성 등을 반영을 해서 개발되어야 하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은 지금 이 캐릭터는요 성공한 캐릭터라고 보는데 화려한 외국산 캐릭터하고 달리 한국의 정서를 담아 제작한 콩콩이입니다. 그래서 까만 콩알이 박힌 듯한 소박한 눈 그리고 약간 그을린 피부 앙증맞은 큰 머리와 뽀시시한 볼 양갈래로 딴 머리와 까만 고무신에 한국적 미가 한국적인 미가 담겨져서 반응을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있는 그 메리츠 화재의 걱정 인형 캐릭터 역시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접하신 캐릭터인데 광고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캐릭터의 성공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대중적 선호도를 반영해서 이제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토종계 캐릭터 개발의 성공 전략을 정리를 하면 네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세대 캐릭터 개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뚜렷한 윤곽선이 없는 디자인을 확대하거나 축소해도 느낌의 변화가 없어야 되고요. 캐릭터 표현을 용이하게 하고 또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서 친근함이나 단순화와 같은 속성을 잘 반영을 해서 캐릭터를 접하는 사람들에게 긴장감을 풀어주고 무방비 상태로 만드는 모호한 연출이 사실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토종계 브랜드의 정체성을 담은 스토리텔링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브랜드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그 시각적 요소 중에 하나가 토종계의 역사와 우리 고유의 포근함 그리고 언제나 변하지 않는 충직함 이런 특징과 의미를 잘 담아내서 토종계 고유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양한 SNS 마케팅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인 노출을 통해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과 접촉할 수 있는 즉 기회의 문턱을 낮추고 유튜브,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트위터, SNS 캐릭터 관련 게시물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포스팅도 하고 사람들과 공감하는 방식을 통해서 토종계 캐릭터에 대한 팬층 확보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새로운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트렌드에 맞춰서 색상과 디자인 그리고 일부 변화를 좀 시도해 가면서 새로운 콘텐츠를 꾸준히 개발하고 노출시키고 또 각종 이벤트와 프로모션을 통해서 브랜드 존재감을 과시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우리 민족의 그 순환사와 함께 명맥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토종계의 가치를 알리고 지속적인 보존을 위해서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부합한 가치 보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비롯되었습니다. 토종계의 브랜드 가치를 증대하기 위해서 스토리를 담은 캐릭터를 개발해서 이제 멀티미디어 시대에 맞는 SNS 마케팅 전략을 활용을 하고 토종계 가치 보존뿐만이 아니라 캐릭터를 사람들에게 인지시켜 토종계 캐릭터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을 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를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면 토종계 브랜드 가치를 증대하기 위해서 개발한 캐릭터의 SNS 마케팅이 중요하고 캐릭터 개발에 있어서 토종계의 형태적 특성과 단순화를 조사하고 캐릭터의 원형과 트렌드를 예측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받는 스토리텔링과 감성 캐릭터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보호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치 보존을 위한 알림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동경이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하여 SNS 활동은 필요를 넘어서 SNS가 일상화되어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그 하루빨리 연구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연구 발표에서도 보았듯이 실패 사례와 성공 사례를 잘 짚어 동경이 알림과 소통의 역할뿐만 아니라 부가가치 창출도 되어야 하겠습니다.